회장님. 네, 회장님. 완전 다른 차인데, 다른 차. 다른 차 됐죠? 네. 아, 그래서 네네. 나중에 네. 특기 더 배기 좀 선생님이 더 한번 가야 될것 대기는 또 그렇게 될 거예요, 아마. 지금 오늘도 원주에 택배 보냈는데 장착하시고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. 와, 너무너무 너무 틀려진다고. 저 배기가 체감이 너무 많이 온다고. 그렇구나. 막 나간대요, 그냥. 네. 그래서 확실히 네. 연비도 더 좋아졌고, 그 전에는 이제 100km 밟으면은 이제 기껏해야 12, 13밖에 안 나왔는데, 네. 100km 하면은 15, 16 나오고, 와, 그래요? 네네. 아니, 130까지 밟아도 네. 그렇게 한 13m 떨어지진 않더라고요. 오케이. 그러니까 덜 밟아도 잘 나가서 그런 걸 거든요. 예, 그래서 네. 이제 130 정도 밟으면 한13 그렇게 나오고, 좀 이제 좀 그냥 스무스하게 100 정도로 가면은 네. 연비가 이제 17, 16까지도 나오더라고요. 오케이. 예, 아, 그래서, 좋네. 예, 근데 그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, 저는 이제 신경 쓰고 하는 운전하지 스텝이 않으니까. 안 하니까, 그렇죠. 이게 좋은 게, 네. 그걸 신경 쓰지 않아도 순정보다 발 컨트롤 느림보 거북이 컨트롤 안 해도 되니까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게 좋고, 그래서 확실히, 그러니까 기름도 덜 들어가고, 지금 기름값 장난 아니잖아요, 그러니까, 지금. 어우, 장난 아니더라고, 지금. 네. 아니, 이라크래. 러시아, 우크라이나 때문에 네, 지금, 맞아요. 아, 그래가지고, 오늘 2천 원 넘었더라고요. 아, 그랬구나. 그래서, 그때 가져가면서 다시 니로에 하니까, 예. 확실히 한걸 아는가 틀리긴 하더라고요. 고스트팩도 좋긴 아, 좋았는데, 맞아요, 맞아요. 예, 좋긴 좋았는데, 알파는 확실히 알파라서 그런지 2배 이상의 확실히 성능이 있는 것 같아요. 야, 우리 그 일단은 고스트 알파 흡기만 먼저 했다가 또 한층 좋아진 거 느꼈다가 이제 배기를 딱 하게 되면 알파 배기를 하면 많이 놀라세요, 지금. 아, 그리고 얘기했었나? 뭐요? 저희 잘하면 방송 나가요. 진짜요? 촬영 잡혔어요, 지금. 오, 잘 됐네요. 3월 25일날 촬영하고,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? 아직 그거 얘기하기 좀, 공개하기 좀 그렇고, 아, 이제 그렇구나. 장성 찍고 나면은 이제 해가지고, 어차피 지금 뭐, 3월 25일날 1시로 잡혀 있거든요. 잘 됐네요, 사장님. 뭐, 어찌됐든 간에 요게 계기가 좀될것 같아요. 알파 나오고 또 네. 이런 일도 생기고 하니까. 그러니까. 그리고, 예. 네. 다른 동종업계는 솔직히 막말로 얘기하면 그 흡기관, 배기관에 끼는 게다 고만고만 하잖아요, 솔직히 깎고 그렇죠, 그렇죠. 얘기하면은. 그렇죠, 근데 이제 그렇죠. 사장님 거 나온 건 완전히 다른 신개념이니까. 예, 아. 예, 그러니까.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네. 그 QM6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크가 되게 취약해요. 왜냐면은 이제 이 르노 삼성이 브레이크 QM6를 너무 이제 단가를 절약하려고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예. 그 카페 보면 튜닝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. 아, QM6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니로 튜닝했을 때는 이제 한 100m 남은, 100m 아니다, 한 70, 50m 남은 상황에서 70으로 갔다가 갑자기 쓸 때는 니로는 그게 되는데, QM6는 그게 안 됐거든요, 순정이. 아, 예, 그랬구나. 근데 이제 알파 배기, 흡기 배기를 하니까 브레이크가 더잘 되는 거예요. 예. 예, 유격도 올라와요. 예, 예, 맞아요.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하면 뭐 둘이 짜고 치네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하게 뭐 받아들일 예 어쩔 수 없어요, 그러니 그거는. 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네. 그래서 결론은 네. 예 여러분 모두 다 다시고 아 아유, 진짜로 네. 이제 돈이 안 아깝고 진짜 다른 차가 돼가지고 아, 그거 만들어내느라고 또 고생 많이 했습니다. 그 팩이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안 와. 도대체 이게 뭐야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들 너무 놀래요, 지금. 네네. 아무튼 나머지 이제 배기 더 추가할 거니까 네. 아무튼 나중에 천천히 하세요. 예, 알았어요, 사장님. 네, 고맙습니다. 네네. 네.